안녕하세요. 속을 알 수 없는 완벽 스펙남이라고 하는 유정 역할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네. 아, 멘트를 주셨는데 되게 오글거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홍서유 역을 맡은 김고은입니다. 제안을 주시고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워낙에 또 싱크로율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근데 감독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가는 쪽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원작에서 제가 팬이었을 때 좋았던 홍설의 뭔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 정도만 살려서 가면 괜찮겠다 했던, 네, 그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웹툰 속에 있는 유정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라서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 사실 지금 반 이상의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저조차도 감독님과도 항상 매신 이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고 있는데 제가 했던 역할들 중에 일단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웹툰으로 봤을 때는 그 독자분들이 보고 이제 여백이라고 하나요? 독자분들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생각으로 그 여백을 채우는 반면 저희는 이제 그 모든 걸 다 표현을 해서 보여드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여백을 채우는 작업이 일단 조금 힘들었고요. 애매모호하게 사실 처음에 연기를 했었는데 뚜렷한 뭔가를 정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게 이도저도 아닌 캐릭터가 나올 것 같아서 그걸 조금 명확히 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일단 뭐 세대 차이를 크게 느끼지는 않는데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뭐 방송도 응답하라가 방송도 하고 있지만 어떤 브랜드를 인화한테 얘기했을 때 몰라요, 정말로. 엊그저께 제가 저희가 액션씬을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보호대를 줬어요. 거기 되게 예전에 있었던 이렇게 동그라미가 다섯 개가 점점 작아지는, 저는 아는데 인화는 너희가 알아? 했더니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뭐예요, 형? 이래서 정말 진지하게 당황했고요. 그래서 그런 아, 이런 데서 세대 차이가 실제로 나는구나. 나는 사용을 했던 것들이 이 친구들이 봤을 때는 전혀 모르는 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처럼 뭐 실질적으로 말을 하거나 대화할 때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런 것들에서 세대 차이를 느꼈고 실제로 촬영할 때는 되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씬부터 저한테 그냥 뭐 이 새끼 저 새끼 잘 해서 네. 불편함 없이 네. 인어의 캐릭터 그대로 유정의 캐릭터로 잘 받으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키가 너무 커서 사실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키가 크신 분을 잘 뵙기가 힘들잖아요. 현실 속에서. 아, 진짜 얼마나 크시길래 그렇게 박혜진 씨가 많이 크신가요? 네, 많이 크시더라고요. 약간 제가 딱 섰을 때 어쨌든 목이 이렇게 위로 했고 이렇게 저는 그 전에 같이 연기했던 남자 배우분들은 다 눈높이가 맞으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지만요. 멜로를 촬영을 같이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른 배우분들하고는. 근데 좀 상상 속에서는 그 키가 큰 상대방과 안거나 포옹하거나 할 때 굉장히 로맨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포옹을 해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키가 크시니까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촬영 몇 번 하고 나면 목에 디스크가 올 것 같고 그랬었습니다. 이게